시원시원한 가창력부터 섬세한 감성은 물론 퍼포먼스 장인까지 모두 다 가졌지만 이건 아직 시작일 뿐이죠. 팬들의 사랑으로 더 큰 날개를 달고 펄펄 날아오르고 있는 가수, 우리들의 진 가수 마이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 천태만상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오른쪽 카메라입니다. 네, 윤수연의 천태만상에 드디어 인기를 조금씩 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가수 마이진입니다. 야, 아유 뭐 조금씩 달긴요. 왕창 달아주시고 오셨지. 아니 그게 아니라 천태만상이 네. 나오려면 인기가 있어야만 아니, 나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를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어서. 아유 인기 예전부터 모시려 그랬어요. 계속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또 얼마 전에 네. 스케줄 하다가 또 두어 번 만나 뵀어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천태만상 초대석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 그러게요. 느낌이 좀 새롭고 뭔가 느낌이 좀 그러네요. 저희 또 꽤 한 7개월? 네. 6개월 정도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그 이후에 따로 또 저희 천태만상에서 함께해가지고 아 좀 남다른 기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편하게 수다 떤다 생각하시고 우리 얘기 나눠보자고요. 요즘 마이진 씨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너무 과하게 넘치는 사랑을 받는 만족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히 점수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 네. 많이 바쁘죠. 또 TV 방송하랴 전국 투어 공연 준비하라. 그 어떠한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전국 저희 현역 가왕 이제 콘서트가 탑 세븐과 그리고 또 우리 뭐 현역 가왕에 출전했던 이제 가수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콘서트 공연인데 그 동안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부분들과 또 함께 해가지고 전국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러 나들이를 갈 생각입니다. 아유 전 또 아쉽게도 또 그 뭐 부산 스케줄이랑 좀 적어대는 바람에 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해서 참 아쉬운데 네. 여러모로 좀 준비하시느라 피곤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사실은 진짜 제가 지금 집중이 너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이제 곡수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행사 때는 항상 많아야 4곡에서 5곡 정도를 하는데 콘서트는 진짜 한 10곡 정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죠. 많이 상하고 또 목도 또 힘들고 너무 정신이 없어요. 제가 여태껏 그 꿈이 댄스 가수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서 그냥 원없이 그냥 댄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관절을 다 쪼개고 있군요. 거의 브레이크 댄스부터 해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진짜. 에이, 그래도 바쁘니까 좋지요. 너무 좋지요. 네. 현역가만 끝난 후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어머니의 고향인 양주에서 또 홍보대사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고향은 아니고요. 네, 저희가 지금 정보군요. 예, 괜찮습니다. 저희가 한 지금 10년여 정도 가까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양주에 정도 많이 들고 또 이제 현역 가왕을 하면서 또 제가 양주에 살고 있다 보니 또 그렇게 홍보대사까지 저에게 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죠? 너무 좋아하시죠. 근데 네. 처음에는 부모님이 이제 마이진 씨가 가수하겠다고 했을 때 좀 심하게 반대를 했다고요. 아마 어느 부모님들이든 가수한다 그러면 반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동을 했었어서 그냥 체육관을 차려서 그냥 그렇게 좀 평범하게 살기를 바라셨죠.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운동 관련된 학교를 네, 나오신 거 맞아요. 전 태권도 선수. 태권도 선수로서 때문에. 하다 갑자기 또 이렇게 가수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건가요? 네. 이제 학교 교내 대학교 때 교내 축제가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되게 자신감이 막 이렇게 넘쳐나는 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기서 노래 한번 해 볼까? 이러고 무대로 올라섰는데 네. 노래를 하는데 밑에 있던 친구들이 막 엄청 박수를 쳐주시고 막 소리도 질러주시고 하면서 그때 내 몸 안에 뭔가가 이렇게 끌어오르는 깨어났군요. 이게 막 가수 세포가 꿈틀하더라고요. 막 용소숨 치면서 막 뜨거운 진짜 게 올라와서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자퇴서를 내고 정말 노래하겠다고 까불었죠. 아 정말 그 어떤 네. 뜨거운 열정으로 다음날 바로 자퇴를 네. 했다고요. 아 좀 오랫동안 그 선수 생활을 했었을 텐데 좀 아쉽거나 좀 섭섭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고 저는 사실 운동을 직업으로 삼기에는 너무나 어렸을 때부터 싫어했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운동을 했었어서 아쉬움이
남는 것보다는 좀 아 1년이라도 좀 더 빨리 그만둘 거라는 후회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막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께서 막 심하게 반대했을 때 어떻게 설득을 했어요? 일단 그때는 제가 대학교 때 항상 중고등학교 때 제가 매달 운이 크게 없는 아이였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너 그러면은 가서 전국 메달 따. 제가 매달 운이 없는 걸 아시고도 전국 메달 금메달을 하나 너가 따오면 네. 가서 네 마음대로 네 해라. 아. 그런데 정말 그때는 저한테 운이 와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더 자퇴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아마 생겼던 것 같아요. 금메달을 딴 거면 어떻게 보면은 네. 소질을 증명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길을 접고 가수의 길로 뛰어들었다.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어머니 지금은 막 대우가 달라지셨겠어요. 저희 엄마는 안 됐을 때랑 다르게. 아니에요. 대우는 달라진 건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엄격 하시려고 해요. 응원은 해주시되 혹시나 내가 이렇게 성장했을 때 너가 겸손하지 않거나 좀 자만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항상 그거에 대한 겸손함을 좀 더 하라는 말씀을 더 오히려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랑도 이제 그 마이진 네. 언니의 어머니랑도 이제 좀 소통을 했었는데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전에 들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또 이럴 때 또 많은 분들의 네. 응원이 솟구치고 있습니다. 위키드님, 블링블링 마이진, 우주 최강 마이진, 우유빛깔 마이진 해주셨고요. 김영우님은 일하는 중인데 몰래 마이진님 보려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몰래 또 보고 계시고 조은미님 소개해 주세요. 네, 친님이다. 사랑하고 사랑합니다요. 저도 사랑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또 김영숙님은 강원도 삼척에서 우리 마이진님 보려고 고릴라 앱 깔고 달려왔어요. 또 오달선님도 처음이시라네요. 마이진님 보러 60평생 처음으로 보는 라디오를 들어왔어요.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자 김가영님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트롯 귀신 우리 신랑이 마이진 씨 노래 듣자마자 대박 날 가수라고 무척 좋아해요.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이어서 7717님 귀엽고 예쁘고 멋지고 잘생기고 노래는 말해 뭐해 댄스까지 완벽. 독보적인 우주 최강 혼자 다 하는 마이진님 파이팅. 몽당 연필 대박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이 노래가 또 네. 저도 함께 있었지만 그 신곡 미션에서 네. 이제 몽당 연필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이진 씨가 요거 네. 라이브로 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몽당 연필 들려드릴게요. 네 라이브 한 곡 네,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몽당 연필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천상의 여러분은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몽당 연필 반주 주세요. 다른 인생이라 비웃지 마소. 이 한 세상 닳지 않고 어찌 살겠소. 가느다란 몸뚱이로 태어났지만 굵은 글씨 몇 글자쯤 적고 싶었소. 어두운 인생 이뚤빼뚤 쓰고 지우고 내 모습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달아지고 부러지고 반토막 나를 몽당연필 같은 내 인생 아직도
인생이야 비웃지 마소. 이 한 세상 달지 않고 어찌 살겠소. 가느다란 몸뚱이로 태어났지만 굵은 글씨 몇 글자쯤 적고 싶었소. 서툰 인생 이뚤빼뚤 쓸고 지우고 내 목숨이 줄어드는 줄도 모르고 갈아지고 부러지고 한두만 나는 몽당연필 같은 내 인생. 그래도 미련이 남아 아직도 흑심이 남아 내 이름 석자는 써놓고 갈라. 야, 마음을 후벼 팝니다. 김순희님께서 노래 끝내주네요. 멋지다. 김영우님께서 몽당연필 너무너무 좋아요. 1등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할게요 해주셨고, 행복이님 와 CD 틀어놓은 것 같아요. 명품 보이스 마이즈님과 여름합니다. 열심히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자, 2874님 소개해주세요. 네, 몽당연필 대박스 너무 좋아요. 아주 그냥 대박날 것 같고요. 대구 꼬꼬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1593님 마이진 이러니 안 반할 수 없네. 최고. 내 인생 음악 장르를 트로트로 바꿔버린 장본인 사랑해요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임춘명님도 소개해주세요. 와, 목소리 장난 아니네요. 구성지다 얼쑤 보내주셨습니다. 최성웅님도 소개해주세요. 마이진님 투표 계속했었어요. 딱 느낌이 한 방에 오는 마이진님 더더 대박나소서. 야,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응원해주고 계십니다. 몽당연필 네. 이 노래가요. 네. 사실 그 신곡 미션에서 약간의 네. 사연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네, 하필 또 우리 수현 씨랑 또 아, 너무 네.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었죠 저희가. 그렇죠. 아니 제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뭐 발라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두 번째로 선택할 그 기회가 있었는데 네. 이제 제가 이 니나노를 선택하고 발라드를 하라고 회사에서 너무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몽당연필 봐 이제 언니는 또 니나노를 하고 싶어 뭔가 이런 어떤 약간의 네. 소통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재밌는 저희가 에피소드가. 그래서 수현 씨가 사실 저랑 똑같이 몽당연필과 니나노를 동시에 같이 집었는데 나중에. 저는 이제 그쵸 니나 그쵸. 이후에 바꿔줄 적에 어찌됐든 매칭이 된 게 언니였는데 저는 이제 니나노를 하기로 했고 맞아요. 언니 잘 자리를 잘 찾아서 간 것 같아요. 아니면 그쵸? 진짜 수현 씨가 니나노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잘 찾아서 우리 잘 된 것 같아요. 또 같아요. 노래도 네. 언니 그러니까 이 마이진 언니랑 마이진 씨랑 잘 맞아떨어지고 어쩜 그렇게 또 의상부터 해가지고 기가 막힌 무대를 선보였잖아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 몽당이 그냥 딱 제목 만들었을 때 키가 딱 저만했고 근데 내용 가사를 보니까 더더욱 와닿고 서글퍼. 맞아요. 그래서 의상도 뭔가 몽당연필에 맞는 의상 컨셉으로 우리도 가자 이렇게 돼서 했는데 그 의상까지도 너무 좋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귀염둥이로 언니 이렇게 또 여기 그 브러치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네네. 몽당 연필을 이렇게 달고 해가지고 하나부터 이렇게 다 착 매칭이 됐던 아주 좋은 곡 몽당 연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앞서서 이제 뭐 대학교 축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른 후에 가수가 되어야겠다. 네. 어떤 노래였는지 궁금해요. 그때는 제가 이제 외모도 많이 비슷할 건데 이제 마야 선배님의 네. 진달래꽃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아쉽지만 그 노래는 아니고요. 아래로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래로? 때로는 아래로 아래로 너와 나 댄싱 스타일은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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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노래가 있는데 아래로?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아래부터 뜨거운 게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수가 아니 자퇴 네. 금메달을 딴 상태에서도 자퇴를 했다는 게 그러니까 금메달을 따고 나서도 갑자기 자퇴를 할 뭐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따고 나서도 일단은 내가 이건 언젠간
부모님한테 써먹어야 될 무기니까 그랬는데 다행히도 그 교내 축제가 때마침 있어서 그 노래를 하고서 저는 바로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근데 축제 무대가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뭐 가수가 안 됐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더 발판이 늦어졌겠죠. 아무래도 그때는 그나마 그렇게 하고 와서도 사실 그 후에도 뚜렷하게 제가 노래를 관한 걸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뭔가에 연이 닿은 게 없어서 오디션만 이렇게 보러 갔다가 매번 낙방되고 막 이랬었으니까 네. 그랬는데 또 이제 저희 그때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예. 그때 이제 오셨던 손님분 중에서 가수 활동을 이렇게 트로트인데 굉장히 이제 무명 생활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이모님이 오셔서 한번 너도 그럼 오디션 내가 한번 자리를 놔줄게 이러고 갔더니 그게 제가 원하는 장르가 아닌 트로트 장르의 오디션이었던 거예요. 아 원래는 트로트를 트로트 장르와는 좀 거리가 있었군요. 네 아무래도 우리가 트로트 할 때는 뭔가 반짝이도 해야 되고 화려한 거칠애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락 그렇죠. 저는 이선희 선배님, 인준희 선배님 네. 뭐 이런 분들 마야 선배님, 서문탁 선배님 스타일이었지 제가 트로트를 할 거라고는 진짜 1도 상상을 안 했거든요. 그랬었군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연이 닿아서 낸 첫 앨범이 2013년 짝사랑 하나봐 네. 라는 싱글 앨범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2008년에 제가 트로트 가수라는 장르의 발돋움을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5년 정도 떠돌다가 네, 이제 한 작곡가 선생님을 만나서 이 노래를 발표를 하게 됐어요. 2008년 독도가요제 대상 또 2010년 향토가요제 금상 이런 수상 경력도 아주 화려합니다. 가요제 이렇게 다니면서 좀 더 꿈을 키워나간 것 같아요. 네 제가 남들과는 가요제를 많이 나가지는 못했어도 그냥 뒤에서 항상 연습하고 더 좋은 무대를 어떻게 가면 설 수 있을까 이런 걸 막연하게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앨범이 나오면 어디든 가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앨범이 나와야만 활동하기가 좀 더 편하다. 내 곡이 없이는 그쵸. 활동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 곡으로 짝사랑 하나바로 네.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 원래는 댄스 가수가 되고 싶었다고 아까도 이제 이야기를 마이젠 씨가 했는데 네. 댄스 가수가 되고 싶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 춤 추는 게 너무 멋있어서 댄스 네. 가수가 꿈이었는데 이번 현역과왕에서 정말 그 꿈을 너무 과하게 이루고 있어서 이제 그만 좀 춤을 췄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멋있어요. 아 힘들어요. 카리스마 있게 촥촥 진짜로 뭐 힘을 따로 어떻게 춤을 배운 겁니까? 아니 아마 제가 운동을 해서 이게 각이 나오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약간 태권도 네. 했던 그 어떤 감각이 제가 같은 여자들과 같은 춤을 춰도 이렇게 아름다운 다르지요. 웨이브가 아니라 저는 각이 있는 웨이브가 나오니까 촥촥 이 무대 그게 빛났던 무대 중에 하나가 그런 어떤 안무가 빛났던 노래 중에 하나가 사실 빈손이란 곡입니다.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이 노래도 라이브로 좀 청해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천상의 여러분, 마찬가지로 라이브 들으시면서 감상평도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빈손! 검은 머리 하늘 닿는 화달란 사람아 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더냐 검은 머리 땅을 닿는 아무난 사람아 저 푸른 하늘 보이지 않더냐 있다고 잘나도 없다고 못나도 알지 빈손 이긴 것을 못하게 원없이 울어
검은 머리 하늘 닿는 아달란 사람아 이 넓은 땅이 보이지 않더냐 검은 머리 땅을 닿는 아못난 사람아 없다고 못나도 돌아갈 때 빈손 빈 것을 호탕하게 원없이 웃다가 뜨럭차차 세월을 넘기며 구름처럼 흘러내가겠나 있다고 찰나고 이렇게 속 시원한 빈손이 있습니까? 아, 제대로 또 이렇게 라이브를 보여주셨습니다. 초마님께서 아침에 눈 뜨면 듣는 첫 곡 매일 들어도 들어도 좋아요해 주셨고요. 이정환님 빈손 라이브로 듣다니 감격입니다. 해주셨고 김영은요? 김영은님께서 빈손 보고요. 마이지님께 홀딱 빠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방금 그 이 중간 부분에 인이어 빼는 제가 약간 그런 걸 느끼 이렇게 퍼포먼스를 네. 저도 했는데 정시우님께서 인이어 대신 헤드셋 던지나요? 크크 하셨어요. 경연 때 답답하다고 또 인이어를 네. 화끈하게 벗어 던지는 네. 뭐 그런 느낌. 그게 사실은 제가 원래 인이어를 잘 착용을 안 하는데 그날은 인이어를 착용하다가 고음을 올라갈 때는 이걸 제가 뗐어요. 좀 너무 커가지고 그렇죠. 네. 인이어 사운드가. 근데 그게 왜 사실 그 퍼포먼스가 더 커졌냐면 그때 저희가 지금은 MR로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는 라이브 밴드가 그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심장이 막 더 뛰니까 이게 격하게 악 했는데 이게 너무 다 멋있어 해주시더라고요. 아, 상여자. 진짜로 캐리스마 이씨. 아, 그렇게 인이어를 잡아 네. 뜯는 모습이 멋있을 줄이야. 아, 그러니까 되게 멋있게 잘 잡아 주셨더라고요. 네. 김영숙님 어쩜 저리도 노래 잘하나요? 제가 본 가수 중 단연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김정란님 소개해 주세요. 네, 현역광 방청 가서 맨 앞줄에서 직관하고 와서 저와 딸이 반해버렸답니다. 우. 바로 앞에서 또 보셨구나. 감사합니다. 또 행복이님, 마이지님 이제라도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30년 쭉 같이 갑시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2013년도에 이제 데뷔를 해서 또 여러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네. 그런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은 3부에서도 계속 나눠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또 나태주 씨가 막 돌려차기 막 퍼포먼스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잖아요. 네. 막 마이진 씨의 어떤 그런 돌려차기 무대도 볼 수가 있나요? 그거는 나중에 3부에 청해드려 보겠습니다. 저희요 3부에도 마이진 씨와 함께합니다. 이따 봐요. 감사합니다.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자, 오늘 초대 손님 가수 마이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마이진 씨를 보면은 진짜요. 뭐라 그럴까요? 야무지다고 할까요? 무대 의상도 정장 딱 해가지고 네. 뭔가 딱 입잖아요. 빈틈도 없어 보이고 하는데 평소 성격도 궁금해요. 빈틈이 없다가도 허당일 때는 아주 그냥 무지하게 그냥 허당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아, 얘 손만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저는 네. 이제 한 7개월 정도 이제 결승전까지 그리고 뭐 갈라쇼까지 이제 언니랑 같이 하면서 참 좋은 언니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고맙습니다. 사실 저도 수연 씨가 항상 그냥 TV에서만 봤고 우리가 현역강에서는 거의 처음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 네, 대화도 뭐 처음 해봤고 무대나 이런 데 가끔씩 이제 인사하고 했었죠. 근데 현역강에서만큼 이제 조금 더 눈을 마주치고 얘기할 수 있었던 시간은 없었는데 그렇죠. 수연 씨랑도 얘기하면서 되게 이 친구의 진솔함이 되게 있었고 그렇죠. 항상 그렇죠. 그리고 좀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외로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수연 씨가. 근데 뭐 너무 바빠서 우리 연예계 친구들을 자주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지금 부모님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삽니다. 엄마 아빠랑 같이 우리랑 난 만나줘요 좀. 우리랑 아니, 진짜 같이. 저도요. 아니 이렇게 FC 트로킨즈 풀살팀 멤버도 하고 근데 모임이 참 잦잖아요. 네. 마이진 씨는요. 갑자기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좋아요. 나중에 여기 트로킨즈도 제안이 왔었는데 네. 제가 가지 못했어요. 했었거든요. 아, 좀 와줘요. 스케줄이 잘 저거 안 돼갔어갖고. 하지만 네. 이제 앞으로 또 봐야죠. 그럼요. 계속 뵙고. 네, 네. 여러 가지 모임들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FC 트로킨즈의 이제 풋살 팀인데요. 알고 2년, 있죠. 2년 됐어요. 최근에 창단 2주년이었다고. 네. 그래서 거기에 서지호 선배님, 네. 박주희 선배님을 비롯한 또 트윈걸스 그리고 김명선 양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멤버분들이 새로 왔는데 이제 뭐 오로라 팀도 들어왔고 네. 그다음에 강자민 씨, 강보경 씨, 김보민 씨 다 멤버분들 그렇죠. 이렇게 네. 팀으로 해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태권도를 했으니까 운동 신경도 좋을 것 같고 또 뭐라 그럴까요? 활동적이면서 모임도 자주 하고 해서 사람들과의 친분도 되게 넓고 많을 것 같아요. 저 생각보다 많이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저 오히려 되게 집순이 스타일이에요. 좀 비슷한데요? 네. 한번 나가면 모든 일을 보고 오는데 네. 그렇지 않고서는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나가는 걸 좀 귀찮아해요. 네. 나갔다 오면은 힘이 들어요. 많이 힘들죠. 네네. 나가고 싶지도 않죠, 사실. 그냥 집에서 그냥 들어 누워서 발 한 짝. 네. 좀 더 그러면은 마이진 씨의 성향에 대해서 좀 네. 파고들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저희 네. 그 저희 천상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재밌는 밸런스 게임이 있거든요. 요거 네. 두 질문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갑니다. 민트 바닐라님께서 광고 모델이 된다면 치킨 광고냐 화장품 광고냐? 저는 치킨 광고. 치킨 좋죠. 네 맛있죠. 맛있게 먹고 네. 좀 잘 먹어요. 야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저는 잘 먹어요. 같이 했을 때는 항상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무조건 먹어야 살아남거든요. 자 전순욱님께서 네. 내가 더 끌리는 사람은 내 노래를 더 관심 있게 들어주는 사람이냐 내 말에 더 귀를 기울여줄 사람이냐. 와 이거 너무 어렵나요? 이건 인간 마이진과 말이냐 노래냐 끌리는 사람 와, 더 끌려 그래도 아무래도 가수니까 내 노래를 더 관심 있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말은 안 들어도 되고 말은 엄마가 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네. 김성철님 질문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TV 드라마에 출연한다면 어떤 장르에 출연하고 싶으신가요? 멜로물 대 액션물. 아 액션물이죠. 저는 액션물이죠. 액션물. 멜로는 간질간질해 막 낯간지럽고 막 아으 막 이래요. 저는 그래요? 보면서도. 액션물은 진짜 너무 좋아요. 막 이단 막 착착착. 그래서 저 범죄 도시 같은 거 되게 좋아해서 막 그런데 막 보조 출연이라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는 노래가 들어가야죠. 아 노래도 하면서 액션물도 찍고 막 그렇죠.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섭외 들어올 것 같아요. 마이진 저 좋아합니다. 씨. 마동석 씨 팬입니다. 자 소희정 씨는요. 네. 양주의 영웅 마이진님 너무 존경합니다. 여행을 간다면 혼자 조용히 혼자 간다.
시끌벅적 여럿이 간다. 아, 이것도 애매하네요. 혼자 조용히 간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한 번쯤은 가보고 싶어요. 저는 혼자 여행 좀 자주 가요. 여행 가면은 좀 혼자 가는 스타일이에요. 우와, 그럼 영상 통화라도 좀 해줘요 한 번씩. 아 그래요? 아유, 지금 최근에 한 수년은 못 갔고 아주 이전에는 이제 혼자 뭐 네일로 여행 뭐 이런 것도 다니고 했었는데 같이 한번 조용히. 저도 약간 조용히 네, 가거든요. 알리지 않고 그냥 갔다가 오고 이렇게. 그렇군요. 아, 네. 약간 조금 이렇게 발랄하고 막 이럴 것 같아도 또 그런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 김순희님, 요거 네. 궁금합니다. 이상형도 궁금합니다. 본부장 스타일이냐? 교회 오빠 스타일이냐? 아 근데 여기서 본부장 스타일님이 어떤 거예요? 사실 본부장님 스타일을 몰라요. 잘. 본부장님 스타일은 약간 뭐 안 뭐라 그럴까요? 좀 지시 내리시면서 좀 이렇게 아재 개그 좋아하시고. 나 아재 개그 좋아하는데. 아 이거 어렵네요. 이것도. 본부장 교회 오빠. 교회 오빠 본부장. 본부장 스타일. 비슷하구나 저랑. 그러네요. 교회 오빠는 야 너무 그냥 착할 것만 같고 약간 카리스마 있는 재미 없을 것 같고 아재 개그 툭툭 나오고. 자 요때 듣고 싶은 노래 아재 갑자기. 개그 스타일을 좋아하는 마이진 씨의 라이브. 이건 교회 오빠 스타일 아니에요? 아닙니다. 한번 이 곡 소개도 슥 부탁드려요. 예, 본부장 스타일을 좋아하는 마이진 씨. 자, 어떤 노래 라이브로 준비되어 있나요? 네, 이번 곡은 사실 이 노래는 추가일 선생님께서 저에게 주신 곡인데요. 3호에라는 곡입니다. 이번 생에 사랑했던 사람과 다음 생에까지도 더욱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노래니까 따뜻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호에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천상의 여러분 감상평 보내주세요. 샵 1035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3호에
노래 라이브로 청해 들었습니다. 야 너가 최고님은요 3호에 너무 좋아요. 애절한 가사가 마음을 울려요 해주셨고요. 신은주님 3호에 앞으로 3호하겠습니다. 짝짝짝. 또 윤예훈님은 이런 노래 듣고 어떻게 그냥 지나쳐요. 여러분 앨범 4 뭐해? 오, 뿔뿔. 야, 본부장님 오. 스타일이신데. 어, 네. 예훈님. 너무 좋아. 이런 스타일. 와, 니나노 퀴즈 좀 평일에 또 싹 좋아하실 분이네. 9155님. 말씀해 주세요. 네, 현역 가왕에서 응원하면서 팬이 되었답니다. 제 마음속의 가왕입니다. 활짝 핀 꽃길을 행복하게 걸어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현역 가왕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인기 실감하실 것 같아요. 어때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제가 방송을 하나 나와도 그 너튜브에 진짜 댓글들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맞아요. 그리고 저희 팬카페 회원수가 거의 한 3-4배 정도가 이제 뛰었어요. 네. 확 늘었군요. 네, 확. 진짜 그러면서 천천히 또 한 분 한 분씩 또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이어서 네. 진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심지어 진짜 느꼈던 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정부노래자랑 그런 쪽을 갔는데 네네. 버스를 대절해서 오실 정도로 해서 진짜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입에서 달고 다니는 말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현역 가왕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0609님께서도 시어머니가 마이진님 너무 좋아하셔서 곧 부산에서 열리는 콘서트에 가실 예정이세요. 부산에 사시는 성다겸님. 성다겸님 이름 성 한번 크게 다겸. 불러주세요. 성다겸님 어서 오세요. 부산에서 예 네. 거기서는 부르지 못하잖아요 한 분은. 그쵸. 근데 여기에서 불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겸님 부산에서 더 멋지게 응원해주시고 김순희님 마이즈님 너무 멋지세요. 근데 제스처 연습도 따로 하시나요? 하루에 얼마나 하시나요? 제스처 연습은 사실 정장을 입고서 뭘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빈손에서 아마 나왔던 제스처가 제일 많았던 것 같고 하루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혼자서 손을 막 가면서 움직이거나 뭐 거의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정장을 입었을 때 더 액션이 좀 자유롭잖아요. 치마나 약간 이런 걸 입으면 좀 힘드니까 좀 드레스를 입거나 하면은 힘든데 네. 제일 자유로운 퍼포먼스를 구사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네. 네, 사실 걸어 다니는 거 이쪽으로 한번 걸어갔다가 저쪽으로 한번 걸어갔다가 손을 한번 뻗었다가 그렇죠. 이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장에서도 의외로 멋있게 할 수 있는 게 올라가니까 네, 셔츠가 옷이. 올라가요 배 쪽으로. 맞아요. 강지수님 소개해 주시고 대답해 주세요. 네, 가수하길 잘했다 싶은 보람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저는 아마 지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응원해주시고 하는 모습 볼 때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나도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가수가 더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 너무 보람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하면서 참 힘들었던 때도 있었을 것 같아요. 현역가왕 하면서 저는 솔직히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되게 힘들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타 프로그램 했을 때에 비하면 아, 타 프로그램 경연 프로그램도 네. 사실 계속 또 도전을 하셨었죠. 근데 네. 그때보다 저는 현역가왕이 되게 편하고 즐거웠어요. 진짜. 또 그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포텐이 터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그동안 오기까지 좀 얼마나 많은 힘든 세월을 보내셨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관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 그럼 지금 또 많이 또 건강을 챙겨야 될 때잖아요. 네, 제가 원래 안 먹던 홍삼 이런 것도 되게 챙겨 먹기 이제 시작을 더 잘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콘서트가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지치지 않고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항상 쌩쌩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뭐 팬분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영양식 뭐 어제도 토종닭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걸로 저희 또 맞나 네. 프로그램도 같이 했었죠. 그렇죠 그거 토종닭도 보내주고 뭐 갈치 네. 뭐 네네. 엄청 많이 막 보내주시니까 그것만 먹어도 벌써 영양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팬분들의 정성과 마음이 담겨졌으니까 더 잘 챙겨 먹어야겠다. 그래서 더 잘 챙겨 먹고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요. 네. 진짜 많은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사실 그
거기서도 이제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도 뭐 한두 시간 정도 깊게 인생을 얘기하기에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마이진 씨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빠져들게 됩니다. 저희 이 노래 지금 띄워드릴 건데 이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어떤 노래예요? 네, 제가 현역강에 나오기 전에 이제 활동했던 곡인데 오랫동안 활동을 많이 못했어요. 근데 이 노래 청담동 브루스라는 곡도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요 청담동 브루스 그럼 네. 띄워드리고요. 저는 노래 듣고 와서 계속 마이진 씨와 함께 할게요. 화려한 거리 멋진 사람들 윤수현의 천태만상. 마이진 씨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어떻게 마이진 씨 앞으로의 목표, 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언제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가수 생활이 접는 그날까지 히트곡 10곡 남기고 이 세상을 마감하겠다는 욕심이 10곡 너무 많은데 이거 저는 그냥 그게 목표고 꿈입니다. 그렇죠. 네. 열심히 또 저도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네. 손붙잡고 파이팅 해보자고요. 파이팅 하십시다. 자, 내일은 음악 퀴즈 북치고 장구치고 함께합니다. 2시 20분에 만나 뵐게요. 오늘 마이진 씨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남궁옥분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띄워드리며 마이진 씨와 인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측에서 뿅.